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늘어났지만 정작 학생들은 주차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양혜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승하 캠퍼스는 주차하기 위한 차량들로 붐빕니다. 지난해 중앙운동장이 주차장으로 바뀌면서 승하 캠퍼스의 주차 공간이 약 180면이 늘었지만 학생들은 주차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비싼 주차비와 제한된 차량 출입증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공식 행사, 공무, 일반 차량 등 대상별로 주차 요금이 다르지만 일반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료이거나 주차 할인권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20분 이하는 무료, 최초 1시간은 1,500원으로 최초 1시간에서 초과 15분당 500원씩 추가됩니다. 저희는 학생인데도 일반 차량으로 들어가잖아요. 주차 요금이 너무 비싸고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증 발급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주 지역이 멀거나 아니면 장애인 학생들에게만 발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발급받는 데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학생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에 필요한 차량 출입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차량 출입증이 교직원과 야간 강좌를 듣는 직장인 학부생에 한해서만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차량 출입증을 신청한 차량은 무료 또는 학기당 최대 12만 원가량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차량 주차비를 내야 합니다. 가령 일반 학생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내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1일 최대 주차비인 만 원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기는 부산시의 거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출입증 신청 대상이지만 수업이 있는 요일에 한하여 주 2회로 제한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여건상 차량 출입증 대상에 일반 학생을 추가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교내 등록 차량 수가 주차 공간을 훨씬 웃도는 상황에서 일반 학생을 추가 시 불법 주차, 보행 방해 등의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꼽히는 주차장 추가 설치의 가능성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교비를 투입할 경우 학생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셈입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시설. 편의의 측면에서 학생과 학교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이 최종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운뉴스 양예슬입니다.